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국 주식시장 상승이 꺾이고 변동성이 나타나며 하락 마감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주목됐었던 8월 고용지표가 골디락스 지표로 발표된 가운데 안도감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반영했는데요. 3대 지수가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보다 증가폭이 적었고 또 실업률이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러한 골디락스 고용 지표에 시장 안도감을 보였다가 급격하게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반영하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 1360원대 중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제한된 하락을 코스피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월요일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0.42%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419.4포인트, 2420선 현재 진입을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원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03% 상승하면서 2410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장중에 2422선까지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시가 부근의 저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장중 고점에서 약간 밀려 내려서면서 2420선 복귀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52포인트가 오르면서 2419.9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 사흘째 순매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 전환 현재 일어나고 있네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3거래일 만에 매수세 전환하고 있습니다. 250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6거래일 만에 순매수세 장중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900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 쪽에서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1,1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기관 현재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섹터 운송장비 잡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과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동반 매도하고 있는 쪽은 소형주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장 상승 장중에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현재 하락세 나오고 있죠. 사흘째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0.43%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782.53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하게 2조 원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장 0.13%가 하락하면서 784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786선으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고요. 장중의 저점 780선을 10시 구간을 앞두고 터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중 저점에 현재 좀 더 가까운 움직임이고요. 3.28포인트가 하락하면서 782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 어떨까요? 사흘째 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342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64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기관이 이틀째 순 매수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 490억 원대를 매수하면서 사흘째 순 매수세 개인과 기관 코스닥에서는 사들이고 있는 모습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도 세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한 오늘장의 첫 번째 특징 전기차 관련주 꼽아보겠습니다. 국채과제, 실적,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재료들에 따라서 분석이 나오고 재료가 나왔던 종목군들의 움직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삼형 SNC가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8,82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70억 원 규모의 국채과제, 배터리팩 내부 상태 감지 모듈 개발 국채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배터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화재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늘장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삼형 SNC 상한가 현재까지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입니다. 친환경차 수출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 약세 수혜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가 1% 후반 20만 원 선 도달 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가 강북권에서 8만 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폭이 현재 크지는 않습니다. 0.5% 플러스권으로 48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직 계열화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 이런 수직 계열화된 그런 공급망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6%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코플라스틱이 15%, 16% 가까운 급등세로 3,27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의 미국 전용 공장 조지아주의 신규 공장 설립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에코플라스틱의 미국 진출과 공장 가동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 이에 따른 매출 증가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3,300원 선 부근에서 16%대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해서 현재 제주 부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을 쓰러뜨리는 위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이번 태풍이 내일 전국에 강풍을 동반하면서 폭우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따라서 재해 복구주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SE가 3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장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연과 환경, 우원개발 같은 재해 복구주들이 3%에서 11% 급등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SE는 오늘 또 새로운 소식도 한 가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SE 오늘장까지 하면 거의 3거래일 연속의 상한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목요일장에 29% 급등 마감, 금요일장 상한가, 오늘장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합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GP클럽에 피인수된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GP클럽은 리튬 전문 기업인 리튬 인사이트와 협력해서 코리아 SE를 리튬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까지 주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장 상한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렇게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이 이 원격 수업과 또 단축 수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부산에서는 일단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 교육청은 오늘 기상 상황을 살펴보고 내일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메가MD가 10% 넘게 11% 가까이까지 급등하면서 3,79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이 밖에 YBM넷, 아이스크림 에듀, IB 기병, 애니 능률까지 2%에서 3%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앞서서 2일까지 원래 유지보수를 위해서 가동을 멈추기로 했었는데 러시아가 가스 누출을 이유로 해서 파이프라인 운영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G7에 원자재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모처럼 만에 천연가스 관련주가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자원 개발주 가운데 일부는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GSE가 6% 넘게 급등합니다. 6,59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나란히 2%에서 4%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주 가운데서 LX 인터내셔널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4% 후반의 상승, 46,400원 선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5.8% 급등하며 27,2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